근데 우수님 감바트 진짜였어요? 아. 아, 그 맛있을 텐데. 우수님 감바트 간바스? 아. 다 이해하는데 당신이 요리 지적하는 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근데 와, 그런 별명 있잖아요. 정재열은 웃기는 건 빼고 다 잘한다. 우수 씨는 뭐 잘해요? 저는 뭐 진짜 기본적으로 요리 굉장히 평상시에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잘하고. 근데 그 감바스 그때 그건 진짜 뭐예요? 1시간 30분 후에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어. 와, 1시간 30분 후에 먹었대요. 와, 나 1시간 30분. 그리고 내가 다이에 탔어요 그거. 아, 약불로 검정색 티셔츠 맨날 이거 뭐 한 장밖에 없어서 10장에 돌려입는 주제에. 검정색 왜 입는지 알아요? 왜 입는데요? 보호색 아니에요? 뭐 튀어도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과연 요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뭘 입어도 안 보여요. 그래도 싸우세요 둘이. 한나 씨는 둘 중에 누가 더 요리 잘할 것 같아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한 번에 결론이 나야 될 이건 싸움이었어요. 자, 일단 둘 다 딱 앉아보세요, 저기. 갑자기요? 아, 나 진짜. 다시 하나, 둘, 셋. 안 나갈 거예요. 하세요. 다시 하나, 둘, 셋. 아, 진짜. 자, 그러면은 오늘은 둘이 요리 컨텐츠를 한번 해봅시다. 정재열, 김우순 누가 더 요리를 잘하는가? 선생님, 그 정정 좀 들어가겠습니다. 요리 컨텐츠가 아니고요. 요리 교육을 좀 진행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바로바로 알려주는. 저도 오늘 썸네일을 나대는 PD 참교육 해봤습니다. 요거로 맞춰요. 자, 오늘의 음식 테마. 양식. 양식! 양식으로 갈 거고요. 알겠습니다. 음식과 재료값 10만원씩 드립니다. 자, 장 보는 시간 15분 드립니다. 그 15분이면은 가는데 43분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시간이 너무 없는데. 43분 이후에 결제하면 못 쓰게 해주세요. 43분이 너무 빡센데? 아, 갔어? 아, 나 마이크 때문에 3초 말렸네. 아, 조심해! 왜 그래? 너무 높죠. 괜찮아? 어, 어떡해. 내가 너무 뛰어가지고. 아, 미안해요. 나 아니. 자, PD 유혈 사태로 인해 시간이 지연됐으니 50분까지 지금부터 시간 드릴게요. 다시 시작! 어? 여기를 왜 들어가? 어, 퍼슬리. 감사합니다. 파슬리 있어요? 파슬리 없어요? 사장님 소고기 있어요? 스테이크용? 여기 스테이크용이에요? 아, 다른 데 가서 골라요. 어느 정도? 목표를 포착했다. 아니 왜 그러지? 저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만지기잖아. 고기를 그 와중에 3만원짜리 샀어. 이렇게 조그만데. 생크림. 아, 머리가 안 돌아가. 파슬리 기름이랑 전 다 샀습니다. 양파. 46분입니다 아, 너무 힘들어. 먼저 여기 들어가는 김우순 선수. 와, 먼저 하는 게 어딨어요. 시간, 자, 시간 현재 17분이에요. 괜찮아요. 어디가 또, 아, 불안하게 자꾸 어디가. 오늘 저희 입상의 분위기가 됐고. 아, 왜 벌써 해요? 아니, 아니. 와. 심판께서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배워봐. 우리 시간 30분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이거를 생크림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10분 안 되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건 제 거예요. 아! 어, 제 건데. 왜요? 패드 똑같은 거지. 아, 그리고 도마. 아, 도마 일부러 큰 거 내가 양보하고 왔구만. 뭘? 큰 거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서 안 가져왔잖아요, 솔직하게. 맞아요? 왜 아무 말도 없어요? 아, 씨. 못 찾으세요.
알 거 없잖아요. 아니, 아, 그런 식으로 반응해요.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까칠하시네. 오케이. 어, 이거. 테이크 먼저 준비하네, 정준열 선수. 밑가루 줘요! 오! 김훈 선수는 뭐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지금 고기를 굽기 전에 생크림에다가 살짝 담갔습니다. 김줄 들어가시네요? 예. 김줄 대고. 버터까지 들어가요, 버터. 근데 이거 그가 탔어요! 겉에가 탔어요! 아니에요, 제가 의도한 바예요. 아, 의도한 거예요? 예. 오, 정재현 선수! 치킨 하나 들어가나요? 야, 빨간빨이 못 꺼졌네. 양파까지 라면을 사왔어요. 3분 어떻게 보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라면을 출시한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 시간이 없다 보기 때문에 네. 짧게 간단하게. 아, 시간 내에 요리하기 위한 또 필살기 있었구나. 생생함이 살아있는 바지. 아, 제가 이번에 진짜 혼을 갈아 넣었거든요. 네. 멘트를 안 쳤어요. 네. 뭐 평소에도 별로 안 치지만 진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김훈 선수.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는 멘트를 안 쳤는데 저는 멘트를 치면서 멘트를 치면서 요리를 해봤고요. 아니, 목숨 걸고 하시더라고요. 카메라에 뒤통수 보여 이러고 요리를 하시는데 할 집 안 돼도 돼요, 근데 스테이프에? 구울 때? 네, 겁나게. 라이프 타이저 내보세요. 네. 네, 일단 처음 식사는 가벼워야 됩니다. 처음 식사는 가볍게 들어가야지. 처음 식사는 가볍게. 아, 그러네. 아, 밀어냈어요! 어? 입가심을 그걸로 하십시오. 이게 시큼한 맛이 나서 별로일 거야. 그렇지. 아니, 무슨 식사를 해? 심사위원이 식사를 하는 게 어딨어요? 평가를 해야지. 준비한 거랍니다. 이거 이름 뭐죠? 오레오 샐러드. 오레오 샐러드. 올해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없는 샐러드야. 아...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승부까지 하죠? 아니, 아무 줄 안 한 거예요? 아니, 아니, 뭐가 잘못됐나? 저도 공부를 해야 돼서. 0점 만점에 2점 드리겠습니다. 2점. 후하게 쳐서 2점 드립니다. 제 거 이름. 불만 샐러드입니다. 네. 평소에 기동님과 샐러드를 식사했을 때 야, 나 닭고기 하나밖에 안 먹는데 이거 다 어디 갔어? 야, 이거 계란 나 하나밖에 안 먹는데 너가 다 먹었냐? 라고 했던 재료들만 듬뿍듬뿍 담아서 불만 없으라고 불만 샐러드 제가 만들었습니다. 불만 샐러드. 불만 샐러드. 10점 만점에 8점 드립니다. 와, 압도적인 차이. 성공할? 아, 이야. 일단 저는 솔직히 좀 감동했어요. 계란의 반숙. 안에 들어가 있는 계란이 반숙이에요. 첫 번째 음식 넘어갈게요. 이거 놔두세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어, 예, 예, 예. 두 번째 요리 음식 이름. 라면. 라제 파스타. 라제 파스타. 예. 친숙한 요리를 이용해서 예.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좋네요. 자, 다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알리오 알리오 봄이 왔음을 알리오. 이름 일단 좋죠? 봄이 왔음을 알리는 봄나물로 알리오 알리오를 해봤어요. 자, 그럼 저는 요거에 먼저 손이 가요. 닭 먹어야 돼요? 아, 예. 아직 뿌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군맛이에요. 아, 옆에 그 풀떼기 나왔습니다, 샐러드로. 예, 사이드로. 이거 한 입 먹고 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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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유치한 맛을... 어떤 아, 맛이죠? 일단 로제인데 그렇게 안 느끼해요. 매콤해요. 와, 굉장하네요. 오, 굉장하죠. 사이드 메뉴 샐러드. 어, 잠깐만요.
이거 안 해, 이거? 알리오 올리오 산불이 났으면 알리오. 제가 못해가지고. 예, 예. 이걸 걷어내는 맛이 있거든요. 예. 겨울을 걷어내고 봄이 왔으면 알리오. 아, 근데 기동 씨가 알리오 올리오를 좋아하긴 해요. 그런 거를 겨냥했죠. 같이 먹다. 설명 드릴게요. 네네. 그냥 종석 파스타집에서 먹는 파스타 요리 맛과 똑같아요. 아, 영광입니다. 그 대박 맛집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점수 드릴게요. 예. 낮에 파스타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10점 만점에 8점 드리겠습니다. 예스! 이 정도면 뭐. 자, 승자 정재열 선수로 손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다음 음식은 스테이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성비 스테이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봤고요. 예,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목살이라서 아, 예, 예. 너무 기름지지 않은 담백한 부위로 예,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예, 체크살 스테이크인데요. 예, 체크 스테이크. 부드러운 맛을 내는데 중점적으로 예. 스테이크를 조리를 해봤습니다. 부드러운 맛. 예, 예. 개인적으로 돼지고기 스테이크는 어떤 맛일까 궁금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영어로 한번 할게요. Unbelievable. 누가 소고기라고 해도 믿어요. 아, 괜찮네요. 자, 이거 줄줄이 소세지 연결되어 있는 거라 한 번에 다 드셔야 되거든요. 아, 예, 떨어뜨려서 먹으면 됩니다. 아, 이게 근데 스테이크 특성상 가성비 스테이크 9점 드립니다. 예스! 5점 드립니다. 5점은 조금... 아니, 5점이면 굉장히 많이 주신 건데 왜 음박하시죠? 아, 예, 예, 예. 자, 자, 마지막 한 분씩 주세요! 후식! 하지만 저는 네. 가져오면 먹으면 됩니다. 네, 가져오세요. 저희 입장의 분위기가 될게요. 좀 아저씨 만나. 자, 이 작품 이름이 있는데요. 예. 조금 이제 달달한 게 땡길 때가 됐어요. 그건 맞네요.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음식. 예. 김우순 너를 내가 오늘 끝내도르. 끝내도르. 지금 자. 심사위원님의 상태에서 예. 더 좋은 디저트는 없다. 예.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자, 김우순 선수. 자, 일단 상대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돈 3,000원 있으면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요리 대결을 하는 거죠? 아, 저는 심사위원님을 위한 뭔가 그런 자리인 줄 알고. 그 말도 맞네요. 제가 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 빨리 걸리면서 라면 만드셨던 그 말도 맞네요. 그 말도 맞아요. 손에 먼저 가져 일단. 끝내도르? 네. 김우순 내가 오늘 너를 끝내도르. 네, 한번. 네. 상품이 있어가지고. 네. 아! 딸기맛. 맞네, 요즘 딸기맛을 먹더라고. 저는 끌레도르는 딸기맛을 먹고. 아. 이거 빈정 확 상하네요. 생크림에다 설탕을 넣어서 당도를 잡았습니다. 김우순 씨 이걸 먹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딸기 아이스크림 먹는 게 딸기맛. 아, 그래? 아, 그래요? 제가... 아, 이거 뭔... 이거 뭐 개소리야! 제가 정원식당에서 딸기 줄 때 딸기 먹는 거 봤어요? 아, 안 먹긴 하더라. 아니 근데 딸기 안 먹어요. 자, 끝내도르 3점 드립니다. 딸기 생크림 7점 드립니다. 자, 총점 어떻게 되죠? 우승 PD님 총점 29점, 재열님 총점 33점. 와! 자, 정재열 선수 아 근데 애초에 심판이 뭐 입맛이 그냥 싸구려가지고 뭐 막 평가도 못하고 아니 뭐 딸기를 한번 딸기 안 먹는 심판이 다 있어. 딸기를 왜 안 먹어? 저기 문화사인 설거지부터 하게. 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계산 좀 있어. 주보세요. 제가 지금 계산할게요. 주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점수가 잘못됐었는데요. 제가 5. 잠깐만요. 에? 25 대 26. 1점 차이라고? 25 대 결과는 김우순! 야! 절반 대화 25 대 26으로 이거 강호 김우순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아, 역시 기동 씨가 이거 7점이었네.
죄송한데 끌두는 왜 먹었어요? 그 와중에 양식은 제 주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가 저 생활형 요리. 아 생활 밀착형 요리. 아 오늘 아 이거 보셨잖아요. 자 이제 오늘의 순간은 주문순 씨고.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박정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생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안녕하세요. 문화. 한수 잘 배웠다고요? 예예. 열심히 해라.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